지난 2020년 10월 1일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주요 정책 관련 연설에서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아주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도시요, 우리에게서 온 도시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터키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바레인과의 평화협정을 마친 지금,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단과 평화협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도대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왜, 그리고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서 지금 터키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앞선 발언을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 했던 이 도시에서는 오스만 저항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도시요, 우리에게서 온 도시다. 예루살렘 문제는 우리에게도 평범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다. 우선 현재 예루살렘의 심장부인 올드시티의 성벽과 상점과 많은 건물들, 이런 물리적 외관은 슐레이만 대제가 모두 지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도시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수세기 동안 존경심을 나타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터키의 전신인 과거 오스만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스만 제국은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자그마치 700년 이상 이어졌는데요. 특히 슐레이만 1세 때에는 비잔틴 제국 등 유럽의 남쪽과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아라비아 반도와 소아시아, 그리고 멀리 이란까지도 그 영역을 넓히며 동서양을 잇는 대제국을 건설했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오스만 제국의 번성기였었죠. 오스만 제국은 1517년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이후에 1917년 영국의 알렌비 장군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까지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팔레스타인을 지배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지난 400년 동안 그 땅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흔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의 구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들도 그때 당시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를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터키가 쌓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터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21세기 지금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좀 생뚱맞은 발언이 아닐까요? 슬픈 일이지만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일본은 우리 영토에도 많은 건축물을 짓기도 했고 또 그 흔적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곳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서울은 우리의 것이다, 조선 땅에 우리가 많은 흔적들을 남겨놓았으니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2014년 터키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르도안은 2017년 4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를 대통령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 중임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선거를 시행해서 당선되면 또다시 5년을 더 집권할 수 있게 했지요. 그 후에 2018년 에르도안 대통령은 조기 선거를 시행해서 당선이 되었고 개정된 헌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2033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2033년 이후 또다시 조기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종신 집권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에 에르도안이 대통령으로 또다시 재선에 성공했을 때 국제사회는 그를 가리켜서 21세기의 술탄이 탄생했다, 이렇게 비웃었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과거의 술탄에 비교해도 절대로 손색이 없을 만큼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4년엔 1조 원에 달하는 비자금 의혹 등 각종 스캔들도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막강한 힘으로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2016년엔 에르도안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불발 사건으로 그치면서 그 과정에서 약 2천여 명이 사망하고 부상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건재하기만 하죠. 이런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 2023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은 현대국가 터키의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2023년까지 과거의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과거 오스만 제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었습니까? 서쪽으로는 비잔틴 제국, 그리고 유럽의 남쪽과 동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아라비아 반도와 소아시아, 그리고 멀리 이란까지도 그 세력을 확장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거의 이런 대부흥을 지금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것이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터키는 2005년에 군사력 순위가 20위였지만 2년 뒤인 2007년에는 10위권 안으로 진입했고 그 후에 2011년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으면서 지속적으로 10위 안팎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 터키는 북쪽에 접한 흑해를 제외하고 동쪽, 서쪽, 남쪽 방향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있죠. 남쪽의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확보했고 동쪽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에서도 군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아르메니아 국가와 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을 돕는다면서 군사를 파견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터키는 지금 독재자 카다피가 사라진 리비아의 내전에 끼어들어 시리아에서처럼 러시아와 함께 그곳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는 과거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처럼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터키는 스스로가 아랍 이슬람 국가 이익의 보호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동의 참편이 되려면 당연히 이스라엘에 대항해야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이 언젠가 꼭 정복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곳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대변한 것일 겁니다. 이게 바로 에르도안의 속마음이고 겉마음이죠. 그래서 지난 2017년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을 때 누구보다도 터키가 가장 앞장서서 미국을 규탄하며 미국의 이런 결정으로 중동은 불의 고리에 들어갔으며 터키와 이스라엘 간 국교를 단절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예루살렘 수도 선언한 당일인 6일 제일 먼저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전화를 통화하면서 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그 다음 8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모임인 이슬람협력기구 OIC 57개 회원국 대표단을 터키 이스탄불로 불러 모아 전 세계 무슬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그야말로 정말 전광석화처럼 아주 발빠르게 움직임을 주도해 나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9월 이스라엘이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와 체결한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터키는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외교 관계를 중단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팔레스타인을 배신했다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사실 터키는 1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과 무역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16년에는 이미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네 나라도 이미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었으면서 다른 아랍 이슬람 국가들을 매도하는 형태는 우습기 그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이 없는 사실이 또 있습니다. 터키가 경제 및 외교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교류를 맺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회만 엿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내 첩보기관인 신베트에 따르면 2007년 이스라엘에 의해서 추방된 하마스의 최고 사령관 살리 알 아로리가 터키에 그의 본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베이루트와 이스탄불 사이를 오가면서 이스라엘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리고 터키 정부의 공식 원조 기구인 티카라고 하는 단체가 동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곳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돈과 음식을 기부하고 있으며 그곳에 커피숍 또 유스호스텔 영화관을 여는 것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인도주의적인 일을 가장해서 무슬림 형제단의 이념을 홍보하고 있으며
1차 세계대전까지 수세기 동안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영광의 시절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에르도안의 거창한 비전을 이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옛날의 영광을 되찾이하기 위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애쓰고는 있지만 절대로 터키 혼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에르도안 대통령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이죠. 물론 러시아도 이에 화답하는 분위기입니다. 2017년 당시 한 해에만도 두 사람은 8차례나 만났고요. 2018년 4월 에르도안이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했을 때에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제일 먼저 터키를 방문하면서 두 나라 간의 협력 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긴밀한 관계를 쌓으면서 뭘 했을까요? 로이터통신은 2018년 4월 3일 터키와 러시아 두 나라 정상 간의 만남에서 양국 정상이 터키의 첫 원자력 발전소 착공을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200메가와트급 원전은 러시아 국영 원자력 공사가 건설하며 이 역시 터키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에르도안은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서 나에게 아주 가장 소중한 친구다 이렇게 불렀고요. 푸틴 대통령은 터키에 판매하기로 한 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 S-400을 조기에 인도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두 나라 간의 군사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와 러시아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이란도 함께하죠. 2020년 7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시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안정을 해치고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훼손하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3국 정상들은 시리아 문제 외에도 경제 협력 진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3자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하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죠.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나오는 국가들은 현재에 존재하는 나라들을 나타낸다고 하죠.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곡은 러시아를 말하고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 바사는 이란을 말한다고 하죠. 에스겔 세어의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향해 공격해 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는 러시아를 의미하는 마곡과 터키를 의미하는 고멜과 도갈마와 또 이란을 의미하는 바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터키는 임박한 미래에 대한 성경의 예언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이죠. 터키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세계가 공격해 온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걸프 국가 중 하나인 아랍에미레이트와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랍 국가인 바레인과도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 곧 아프리카의 수단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의 순위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협정에 행렬에 가세할 것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런 중동의 새 바람에 터키와 이란은 동일하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며 찬물을 끼얹고 있고 러시아와 그들만의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서 38장 속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이는 나라들의 연합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동의 평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와 함께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이렇게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외부의 공격만큼이나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휘청거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루에 8,000명이 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올 만큼 아주 상황이 심각하죠. 그에 따른 이스라엘 국민들의 경제 상황은 이론 말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방역 대책을 믿을 수 없다며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를 욕하며 매일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성경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는 이때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은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책임이자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